근데 여기 진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 교복도 가쿠라? 맞아. 그 일반 교복이 아니잖아. 맞아. 이런 소극장에서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약간 대학로에서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연극 일상 입고. 연극 일상 같아. 김동댕 유치원 바이브도 살짝 있잖아. 그래? 우리 나만 느끼나? 사실 오늘 봐서 생각난 거 형 이게 의상 다 맞죠? 저 의상 영정 피팅 볼 때 속으로 기철이 생각 100만 번 했어요. 아네 그만해. 그래서 곰표다 이랬는데 곰표 검정무신. 검정무신. 아 오랜만이다. 추억이다. 혹시 검정무신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나 안 봤어. 다 거짓말쟁이들 다 알면서. 나 검정무신 몰라 잘. 지금 섞는 사람은 이제 다 알아. 세대는 세대라. 아니 그 아. 같은 세대인데 나 그거 잘 몰라 안 봤어. 저도 잘 몰라요. 왜? 거짓말쟁이 거짓말. 네? 거짓말. 저 그런 거 몰라요. 아 동주는 신비 아파트 세대잖아. 어? 신비 아파트. 맞아 나 신비 아파트 세대야. 멈추지 마. 동주 사실 은하철도 999 세대예요. 그 와중에 서울역 없어. 그게 뭐야? 난 본 적이 없어. 신비 아파트라고. 요즘 핫한 거 있어. 요즘 핫한 친구. 아 요즘은 요즘보다는 살짝. 요즘보다 좀 더 다음 세대였어. 아니야. 너 그렇게 안 어리잖아. 우리 사촌 동생 세대야 신비 아파트. 그래. 나 신비 아파트 할 때까지 튜니버스 봤어. 저 형이 근데 내가 생각까지 어른들 못 보잖아. 그럴 수도. 근데 보통 고등학생 때까지 많아 보지 않나? 맞아. 지금도 보는데. 나는 튜니버스 계속 봤는데. 전 아직도 짱구 봐요. 아 근데 다들 새로운 에피소드 보고 가끔 집에 가면 한 번씩 튜니버스 틀어보는데. 당연하죠. 아 몇 번이었어 진짜로? 4번. 나 39번. 나 72번이었는데. 바다는 약간. 아니 근데 지역번호가. 난 63번인가 그랬어. 대전. 나 69번. 바뀌었어. 18번에서 63번. 맞아 근데 좀 자주 바뀌었었어. 나는 이게 지역 차이다. 나는 없어서. 나는 없어서 항상 이런 집들이 너무 부러웠어. 왜? 바동이 형은 유선 안 끊었다고. 우리 집엔 투니버스 이런 거 없었어. 난 항상 바다 형을 보려면은 EBS에서 방영 시간을 체크해놓으라고 했었어. 대박이다. 만화가 EBS에서밖에 안 나왔던 거야? 나 어렸을 때도 그 뭐였지? 포켓몬이나 디즈니 보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그럼 지금 7시 50분, 6시 50분 이걸 챙겼었어요. 아, 그래서 그 학원 갈 때면 엄마한테 그 야 이렇게 말하면 살짝 세대 차이 느낄 수도 있겠다. 설마 비디오 녹화 받았나요? 비디오 녹화했었어? 와, 네. 그룹비디오 몰라. 그룹비디오 그 방송을 형도 비디오 그랬어? 솔직히 98 세월이 막 2세대들 우리 야 비디오 세대 맞잖아. 우리 어렸을 때 X하지 마. 우리 같은 세대잖아. 야 너 93년생이지. 뻥치 아니야. 93년생인데 너 비디오 안 와서 민지게 3 이거 비디오 아니야? 아니야 97 나도 옛날에 비디오 녹화했었어. 아니야 비디오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지 않았어? 어렸을 때? 아 녹화를 안 해봤어. 나 비디오 녹화 나도 녹화 안 해봤어. 녹화할 수 있는 거. 나도 공비디오를 공비디오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넣으면은 그 녹화가 가능해요. 맞아. 그리고 그냥 그 비디오에 또 다시 녹화하면 뒤집어가지고. 맞아 뒤집어서. 오. 왜 그래요? 우리 막 학교에서 막 그 정보 시간에 CD 꼽는 법 배우거든요. 그거 알아요? 네모난 플로피 디스크? 아 맞아. 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봤어요. 다들 손사들 진짜. 야 우리는 다들 안 해본 척하지 마요. 아 근데 아 진짜 이게 요즘 요즘 나 근데 CD 꼽는 법이라서 영정 처음에 이해했어. 아니 그거 네이버 어제 넌 할 수 있어. 어제 권학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뭐야, 그게 되게 그리웠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라떼는 아니고 그 되게 친구 만나려면 카톡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집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그치. 아. 집 전화 아니면 이거 무조건 경비실 눌러가지고. 그냥 집 전화로 콜렉트 콜 이런 걸로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받으셔 항상. 맞아. 어머니 그 옆에 권학이 있어요? 하면 이제 권학이가 있어서 같이 놀러가고 이렇게 되게. 맞아. 왜? 맞아. 자기소개 해야 돼. 그래, 자기소개를 해야지. 요즘은 근데 학교에 그거 없대. 노란색 전화기. 뭔지 알죠? 노란색 전화기 뭐야? 그 커넥트 콜 전화. 공중전화. 그치 이제 핸드폰이 다 요즘 있어. 길거리에서도 찾아보기 좀 힘들잖아요 공중전화. 그렇지 맞아. 아주 빠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상반나 우리나라. 맨날 이 얘기하면 뭔가 진짜 맞아. 라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빠른 거야. 저희가 그 해외 갔었을 때 분명 출국할 때는 그 종이로 적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게 QR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입국할 때. 그래서 와 우리나라 진짜 빠르다 싶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 혹시 80년 왜 그래 뭐지 말자.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볼게요. 야 마이크 뺏어. 19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셔요? 1980 이전? 어떻게 손에 들겠니? 여기서 너 왜 그런데? 아 있을 수도 있지. 혹시 모르지. 아니 있어. 만약에 있더라도 어떻게 손에 드냐고. 왜? 아, 죄송해요.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지 뭐. 이지만 81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다 MZ세대래요. 진짜? 응. 이게 밀레니엄.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게 MZ라고 하더라고요. 명란전. 네, 명란전. 명란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MZ세대예요, 여러분. 희소식이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면 더 좀 그런 거 알지? 약간 좋아하는데, 나도 껴줘서. 좋아하면 안 돼. 네. 나이 든 것 같잖아. 맞아. 뭔가 되게 더 어려진 느낌을 받는 그런 거죠. 아 요즘 온방 하면 진짜 이제 슬슬 07, 08 이런. 아 왜 이게 띠동갑이 진짜. 아 띠동갑도 띠동갑이. 나 저랑 10살 차이 나는 사람이야. 아니 왜냐면 지켜지는 거야. 뭐야? 나 아니야. 진짜 띠동갑이 나와. 띠동갑이 있더라고. 동치랑? 그래서 동치랑 근데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MZ 세대다. 맞아. 같은 세대다. 그 친구들과 똑같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다 같이 킹 받네 이러고 있고 다 같은 세대다. 그리고 뭐 삼촌 그만하래. 너무해. 에이 오빠지. 아 너 형이고. 정말 별로다. 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말이야. 아 동주 일로 와. 일로 와. 허리 더. 와 왜, 이거 왜? 진짜 손절 각이다. 와 왜 왜? 오와 왜? 자. 그렇게 살고 싶어? 이소호의 독백극이 있겠습니다. 뭐? 아 진짜 니가 넣어서 독백이에요. 독백 한마디 모노로그 하나 해줘. 오빠 오빠가 네, 형이 원하는 오빠가 넣어서 달린다한 한마디 해줘요. 핀좀이라도 쏴주세요. 핀좀이 하나만 쏴주세요. 오빠의 독백극. 왜? 뭐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안 이상하니까 해줘봐요. 자 우리 다시 안아주자.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은데? 혜야 아니 좀 별로긴 했어. 형아가 말이야. 뭐 터졌어? 오빠라고 해가지고. 아유 그럴 수 있죠. 나이지. 그러면 달님들은 가끔 이제 애기들 만나잖아요. 부모님이랑. 어 애기 귀엽다 하면 이모한테 인사해주세요. 누나한테 인사해주세요. 언니? 언니? 저는 개인적으로 21살 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어? 삼촌한테 인사해 이거. IPW 앞에서? 맞아. 거의 주상복합이라서 위에 이제 애기들이랑 어머님들 사시거든. 그러면 강아지 산책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나 라운지 앞에서 커피 받아서 가는데 안녕 했다 삼촌한테 인사해 이런 적 있어. 나는 항상 아니야 이거 양호한 거야. 나도 나는 그랬었어. 설마 아저씨야? 아니 그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땡깡 피우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지나갔는데 너 자꾸 그럼 아저씨한테 혼난다 했는데. 와! 와! 아찔하다 아찔하다. 뭐야 잠깐만 그때 너 옷이 중요해. 옷이 뭐였어? 나시였어 뭐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 나시 입었어. 아 형 운동룩이면 운동룩이면 솔직히 완전 가능. 아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아저씨?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주인님 쳐다봤더니 가면서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한테 혼난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듣던 거니까 아저씨? 둘러봐 나밖에 없는 거야. 와 진짜 와 아저씨 좀 심했어. 축하드립니다 아저씨. 그니까 이놈 해줬어 결국? 아 나 인정 안 했지. 이놈 깜짝 놀랐네 진짜. 아저씨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대박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와 아저씨는 진짜 최고다. 그니까 나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 아직까지도 형이 나도 삼촌한테 뭐 해봐야 인사해 뭐 이런 거까지는 안 들어봤어. 우리 최근에 그 어디 가가지고 스태프님과 그 한 분께서 건하기 보고 막내를 하지 않았나? 맞아. 아이키님이 아이키님. 맞아 그랬어. 아이키님께서 아이키님이 연하의 막내라고. 맞아. 우리
그 썸썸 나가가지고 반응 뭐야? 그랬구나. 아이키님은 아이키님은 모든 걸 다 갖추셨으니까 나이를 탐구하는 그 능력은 살짝 없으셔도 괜찮아. 맞아. 괜찮아. 뭐라고? 맞아. 귀엽게 남겨서 그렇다고요? 손깍지가 저거를 씌었을 때 혼나 봤어요? 그렇다. 그렇다. 아 갑자기 좀 슬퍼졌네. 왜? 기분이 좋았다. 막내라 들으니까. 슬퍼하지 마. 어려보인다. 노노노. 그것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나 모른다. 에.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다 알아. 슬퍼하지 마. 혼자 가냐? 너 진짜 모를려나 요즘은? 진짜 슬퍼 보이네. 몰라? 33년도쯤에 나온 거. 아 진짜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 저 이거 쳤었는데. 잠깐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해줘요. 그래요? 몰라. 저 쓰고 싶었는데. 내가 이러면 슬퍼하지 마. 맞아요. 아니 했는데 반응을 그렇게 안 해주세요. 심지어 나는 화둥이는 아돌라나 가서 에픽 소매했는데 맞아 했었어 DJ 나오셨을 때 했어. 맞아 원작자 분들 앞에서 했었어. 맞아 이거 벌써 오래됐다. 나 이거 고등학생 때 여정하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만 골라요. 노노노를 치실래요 아니면 여장을 하실래요? 둘 다 하세요. 아 장난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생각만. 저희가 지금 일로 오는 게 이쁜가 봐요. 아, 일로 와요, 일로. 조명 때문에. 아, 센터가 여기구나. 아닌가?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대충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조명 되게 뜨거워요, 여러분. 지금 아,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아, 나 지금 얼굴이 탈 거. 가만히 서 있는데 더. 좀 뒤로 올까요? 뒤로 오면 좀 괜찮아. 땀나. 근데 그럼 달림들이 얼굴이 안 보여. 이 정도 어때요? 괜찮아, 이 정도? 앞으로 와야 돼? 아니 근데 딱 형이 들어 뒤로 갔잖아? 근데 갑자기 좀 갑자기 피부가 어두워요. 나와 이거. 그러네. 앞에가 딱 화사해. 지금 여기서도 어두워질 거야. 좀 있으면 다 가지고. 다 가지. 근데 은근 이런 조명이 잘 타요. 맞아. 거기에 숙이고 있어야 돼. 그럼 그림자죠. 조명에도 얼굴이 타는 거 아세요? 네. 맞아. 네. 여러분들은 역시 똑똑해요. 저는 데뷔하고 알았어요. 나도. 나도. 아니 계속 로션을 두 번 발라주시는 거야. 이제 메이크업 받을 때도 아 로션 두 번 발라야 촉촉하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항상 선크림이었어. 나 무대 조명에 타서 선크림 꼭 발라줘야 돼. 근데 무대 조명 말고 그냥 집에 있는 조명에도 탄대. 와 아주 미세하지 않을까? 그렇지 미세하지. 나는 그 햇빛을 이제 또 우리 회사가 지하잖아. 햇빛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얼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햇빛 의문점이었지.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까매졌지? 조명이 한홍이도 한홍이도 되게 까매진 적 있잖아요. 아, 한홍이 네. 이탈리아 갔다 온 게 근원이었죠? 돌아오지 않아. 맞아. 다들 피부 관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 들어오니까 네. 선크림 잘 바르시고. 아, 서호형처럼 서호형의 피부 관리법 따라하지 마시고요. 맞아. 저희가 최근 아 이거 먹방 이거 먹방. 아 오늘 갔다 온 거 떴다. 근데 이거 먹방 봤어요? 네. 아 진짜 노블링이었었는데. 서호형 피부 관리법이 뜨거운 물에 얼굴 긁는 거였잖아요. 아 긁는 건 처음 공개했어 우리한테. 아 그래? 뜨거운 물을 막고 세수한다까지 맞아. 했는데 그거 실제로 봤어. 서호 형이 내가 알려줄게 이러더니 막 클렌징 하고 막 손톱으로 얼굴 막 긁어. 똑같이 따라해볼게. 자, 딱 이 정도. 이게 사각이야? 이렇게 안 긁었어요. 아, 아니야 이게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였잖아. 이게 디테일이 필요해. 샤워기. 아, 샤워기였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먼저 씻어. 그리고서 약간 이 했던 뭐라고 해야 되지? 피부 결대로? 피부 결대로 여기 손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피아노 치는 거기 네 거기로 이렇게 펴주면서 살짝 긁히는 거지 막 이렇게 긁지 않는다. 맞아. 네네네 휴 신기했어요 어쨌든 처음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요? 이거 게리피티에 나오는 건데 게리피티에 나왔던 건데 거예요? 게리피티 봐 형? 이거 게리피티 와 손을 좀 관리하구나. 와 대박이다. 역시 아이돌이다. 야, 좋은 거 혼자 있고 유튜브로 그런 것도 보는구나. 역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도 모르게 본 걸 수도 있어. 맞아. 뭐야 그래? 진짜 하나도 안 어울려.
그래서 건학이 형이 계기 뜻이 그런 것도 맞지. 볼 수도 있지. 건학이 봐.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헬스 뷰티 이런 거 같지. 스위티 헬스. 헬스 뷰티가 어딨어. 그러면은 오늘 포토타임은 게리 피티에서 발견한 서호 형이 게리 피티에서 본 걸로 추천했어. 그래서 만난 거예요. 아, 사실 그 게리 피티라는 걸 몰라. 사실. 왜 몰라? 나 몰라. 엄청 유명하잖아. 이걸 뭐. 그 옛날에는 그 남자 아이돌 선배님들도 나오시잖아. 맞아. 되게 많이 나오시지. 아이돌 선배님들 되게 많이. 천도 선배님 나 나오고. 그리고 그 딱 그거 하는 시간에 TV 돌리면 그거 말고 볼 게 아예 없었어. 맞아. 그래서 그거라도 봤어. 그 그건가 그 의사쌤들 막 나와가지고 뭐 비타민 아니에요? 렛미 아니에요? 비타민 렛미 렛미 아 렛미는 아 비타민이 뭐야 비타민이야. 비타민 왜? 비타민 다들 알잖아. 스폰 어? 알지만 그만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알지 알지. 왜 오늘, 스펀지는 말하고 우리 오늘 구호 입었잖아. 스펀지는 알지. 스펀지 유명하잖아. 아니야, 난 근데 만화 말고 안 봤어. 네 어? 만화 말고 나... 안 봤었어. 어지라다 오늘. 어 어지래. 아니 교복이 문제인가? 우리 추억 여행을 다 이번 먹방 재밌게 봤어요? 네. 저희도 재밌었어요. 네. 아니 뭐 웨이크보드 다시 타고 싶어.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거 결국에는 못하는 것만 나왔대요. 못하는 것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저희가 이번 먹방을 다녀왔잖아요. 네. 영상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어요, 진짜. 네. 그거 정말 일부만 나가는 거지, 와. 많이 편집되는 거지. 건희의 대단함을 진짜. 다시 한번 저희가 느꼈습니다. 먹을 거 끝났어요. 특히 건희 사실 이번 컴백 때 막 장난 반 장난식으로 이번에 살짝 뭐 살 못 뺐어요 이런 말 장난했었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식 사과드릴게요, 진짜. 살짝 미안을 필요하고 저 하루에 2회차 찍은 날도 있거든요. 와 진짜 먹방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이거 입에 달고 살았어 그날. 아 먹방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서호 형 포기했지? 아? 포기하지 않았어? 뭘 포기해? 이건민 먹방 하고 싶어요? 아 하면 저 10kg까지 찌울 수 있습니다. 네. 10kg 뭐야? 20kg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찌울 수 있어 찌울 수 있어. 아 근데 그때 난... 이긴 거 너무 후회되지 않아요? 어? 아니 그때 거의 사실... 이런 게 19분인가라는 게 느껴지죠. 아니 보통 전에 영상 보면 다시 먹고 싶고 와 그때 맛있었는데 이랬는데 보는데 속이 안 좋아 약간 이렇게. 미숫가루 화채 진짜 맛있어요. 꼭 해드세요. 근데 그거 진짜 해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미숫가루 화채 되게 맛있어. 개친가봐요. 알아서 해드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 약간 이거 먹방을 추억하면서 뭐 벌써 추억하는 건가? 추억하면서 약간 포로타임을 가져가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고 싶은 포토타임 믿는 분은 소름 들지 말고 내리지 말고 들어. 하나 내렸다 갔다 하나 내야 내야 그렇게 중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솔직히 빨랐는데 한번 접었다 다시 폈죠. 왼쪽 여기 너? 너야 너 네. 네. 하늘 다람쥐 했던 것 중에 알아요. 떴던 거요? 저 알아요. 대짜로? 오늘 대짜로 한 번씩 뜨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대짜로 한 번씩 뜨면 돼요. 잘 뛸 수 있지? 오케이. 그리고 저는 교복 입었으니까 약간 어이 어이 한 느낌으로도 한 번. 싫어요? 그럼 어이 어이 한 느낌으로 한번 뽑아봐요. 오케이. 프리로? 뽑아보자고? 아, 별로래. 어이 어이 별로래. 별로요? 아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유 포즈를 우리가 이 의상의 멋을 확 살려서 하는 거랑 이걸 뭐라고 하지? 하늘 다람쥐. 날 다람쥐 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건이? 포즈 받아주세요. 포즈 하나. 제 마음 받아주세요. 와 이건 싫다. 와. 나 이거 받아주면 진짜 해줄라 그랬는데 됐어. 어? 됐어. Let's go. 오. 선이 먼저 하늘 다람쥐 붐 보여줘. 어? 뛰어. 하나, 둘, 셋. 왜? 아 그럼 차라리 하늘 다람쥐인 척을 해요. 하나, 둘, 셋. 아, 뛰어. 하나, 둘, 셋. 유만해. 귀여워. 뭐야 저 허능 형이니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 다음
다음 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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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면 잘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우주 나의 방 뛴 거야? 잠깐만 점프를 왜 이렇게 못해? 뛰어야지 걷는 게 아니라 너 거의 영조형만큼 못하는데? 야 오늘 당일들이 이것만 좀 정해줘라 최약체 누구인지 시온인지 영조형인지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귀여워? 못 뛴다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다시 달린들이 찍을 타이밍을 못 정하잖아 지금 하나 둘 셋 옳지! 이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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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룩 꺼이 동주룩이 뭔가 그 바이브에 좀 어울려 제일 어울려 어이 어이 약간 왜 나 재밌는데 자, 아, 그 다음 가봅시다 서호, 렛츠고 나요? 날다 움직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둘, 둘, 셋, 점프! 보기 들어야 돼요, 보기 들어야 돼요 얼굴 들어야 돼요 셋, 점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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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점프! 표정 관리 하실게요 자꾸 뭐가 다른데 자꾸 껄껄껄 누구야? 근데 입술 쓸어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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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어이 어이. 이거 진짜 만화 영화를 많이 보셨네. 이거. 자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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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잘 뛴다 효과음 왜 내는 거야 목이 없어졌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거니 목이 없어졌어 뭐야 거니야 그거 닮았다 그 미니언즈에 나온 악당 그룹 그룹인가? 그루트? 그룹 아주 그 악당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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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같이 생긴 사람 아, 교복 광고 한번 해야겠어. 멋있다. 근데 거니 학창시절에 교복 바지 진짜 통 짧았어. 거니 3통이었대요. 맞아. 깜짝 놀랐었어 진짜. 예. 완전 무서웠었어.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어? 근데 동주보다 잘 뛰는데? 아, 그러니까. 어. 하나, 둘, 셋, 점프.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처음 봐요. 하나, 둘, 셋. 귀엽다. 맞아,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오, 잘하는데. 쟤 진짜 너무하다. 하나, 둘, 셋. 아, 오. 야. 맛있어요? 참고로 오늘 영조 형은 운동 안 하지 않았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고양아? 들어와, 들어와. 다음, 이도. 이도에, 이도 형 옷이야말로 약간 그 비용이 옷 같은데? 하나, 둘, 셋, 점프! 뭐야, 내가 더 잘 뛰는 거 아니야? 뭐야? 하나, 둘, 셋, 점프! 아,
하나, 둘, 셋, 점프! 오! 마지막! 아까 여기 살려고 했던 거 해주세요. 자! 뭐? 거기서 뭐 하려고 했는데? 어? 뭔데? 여기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오! 와! 스클루스다, 스클루스! 이거네! 스클루스 하나, 둘, 한 번 더! 스클루스 한 번 더! 스클루스 하나, 둘, 셋! 아! 이번 아이비클럽 하나, 둘, 셋! 아이비클럽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아이비클럽은 이런 거 해야 돼. 자 이제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엘리트는 엘리트는? 몰라. 왜 이렇게 교복집은 점프를 많이 했을까? 그 멋있는 거. 시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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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 표정도 진짜 완전 완전 무섭게. 말했죠? 어? 오케이 완전 멋있게. 아 건학이 형 교복 입은 걸 보니까 또 소원이 생각이 나네. 뭔데? 자자자 라스트 보자 하나 둘 셋. 아. 깜짝. 진짜 무서워. 진짜 건학이 형 뭐야? 건학이 형 있으면은 덤비지 못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귀여운 멜빵이잖아. 신사 아저씨. 멜빵 아저씨다 멜빵 아저씨. 어이. 이제 또 오늘 준비한 오늘은 또 덤벼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